우리 네. 그때 이사 가기 전에 마지막 인사하러 왔잖아요. 엄마 그때가 마지막일 줄 알았는데. 엄마, 얘들은 아침부터 여기서 뛰고 있습니다. 나달리 안 추워? 밥도 안 먹고 여기서 뛰어? 부럽다. 너의 체력이 부럽다. 오늘 어떻게 하는지 알지? 학교. 학교? 어디 학교? 책 받으러. 빨리 좀만 놀다 밥 먹을 때 와. 많이 놀아. 많이. 나달이, 이제 나리는 4학년 책, 다리는 3학년 책 받으러 가는데 왜 전에 학교로 가는지 알아? 나 체가 안 좋은데. 그게 아니고 원래 새학기 때 전학 가면 다니던 학교로 책이 오나 봐. 응. 너네가 공부할 책이. 그래서 받으러 갔다 와야 돼요. 갔다 와야 돼요. 왕복 2시간. 자, 라이나. 이제 책을 받아올 가방을 좀 챙겨야 돼. 봐봐. 그거 하나 챙겨서 나린이, 다린이가 들어가줘야 돼, 같이 학교에. 왜냐면 엄마가 손 아파가지고 책을 다 못 들고 와요. 가방 메고 같이 들어가줘. 뭐야, 너 반응을 싫어? 아빠. 최다린씨? 아니야. 너도 빨리 가방 챙겨오세요. 자자, 우리 나린이, 다린이 가방 맸어? 얘네 거 학교 가는 거 같아. 너, 다린. 과자는 왜 챙겼어? 과자 이거 먹어요. 아, 여행 가니? 자자, 책 받으러 고고! 자, 학교에 도착했습니다. 우리 네. 그때 이사 가기 전에 마지막 인사하러 왔잖아요. 엄마 그때가 마지막일 줄 알았는데 책 받으러 또 왔어. 거의 한 달 만이야, 나리나. 왜 이렇게 빨리 가? 저기 왜 이렇게 빨리 가? 우리가 이사한 지 거의 한 달 됐어, 오빠. 그렇게 오래됐어요? 시간이 되게 빨리 간다. 오. 금식이 어디야? 몇 층이야, 금식? 아, 밥 옆에 있어, 금식? 사갔다, 금식. 여러분, 들어가서 책을 받아서 나오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책을 받아서 나왔어요. 오, 다리나! 다리나! 언제 이렇게 컸어, 다리나? 어? 어? 너는 누구니? 몇 학년이야? 나리야? 진짜? 아, 창피해, 나가. 여러분, 이제 진짜 이 학기 마지막이에요. 마지막으로 한번 운동장에서 조금 뛰자! 뛰다가 집에 가서, 빨리 가서 책 열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아빠 패스! 신났어, 신났어. 우리 나린이 또 뛰어, 또 뛰어, 저기서. 아니, 공은 많은데 왜 다 구멍이 난 공밖에 없어? 구멍 났으니까 놓고 같이 다. 그런 거예요? 네. 자, 우리 나리, 다리니 책 네. 공개합니까? 네, 잠깐만. 자, 우리 다리니 네. 책이 어때, 2학년 때보다? 2학년 때보다 더 많아요. 여러분, 이게 책을 다 받아온 게 아니에요. 도덕이나 음악, 미술 이런 건 학교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 학교 가서 받는 거고, 이거는 이제 그 뭐라 그러냐, 그거 그거 아무튼 아무튼 지금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것만 명심하세요. 누가 꺼내주세요. 잠깐만요. 왜요? 우리 누나 거 먼저 볼게요. 4학년 1학기 국어는 이렇게 생겼군요. 봐봐요, 앞에 표지. 나랑 똑같아. 이거! 나린아 반갑다, 저 책! 응. 나린이 했던 거다, 4학년 때. 응. 야, 이거 우리 나린이는 다 배운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저거. 나 잠깐만요, 잠깐만요. 어? 아, 죄송합니다. 엄마 혼내는 거예요? 응. 됐어요. 별로 안 어려운 것 같아. 얼른 말하세요. 뭘 말해요? 얼른 말해요. 국어 활동. 국어 활동. 뭘 준비했길래? 이것도 엄마가 나린이 책에서 본 표지. 내 또? 이거 비슷해. 둘이 비슷한 것 같아. 또? 또? 자, 그 다음은 수학. 수학? 엄마 잠깐만, 국어 하나 더 있어. 국어가 또 있다고? 국어 나. 여기? 국어. 와, 죄송해요. 국어 나도 있구나. 그 다음에 수학. 수학. 나 봤던 거. 나린이, 나린이 수학 뭐 배워? 각도. 와, 이런 거 막 배우는구나, 이제. 자, 그 다음 거. 뭐였지? 수학이, 킴. 오, 비슷해. 디자인, 완전 비슷해. 그 다음 뭐였지? 사회? 나린이가 드디어 사회과학을 배웁니다. 글씨 너무. 글씨 너무 많아. 글씨 너무 많아. 하나씩 하니까 재미없어. 다 꺼내봐. 도덕. 도덕. 도덕? 과학. 실용관찰. 아, 도덕까지는 그거구나. 나도 도덕 있어. 아, 이렇게
3,4학년은 과목이 똑같아. 그러면 맞나요 여러분? 마린이한테 알려주세요. 4학년이 더 많은지 3학년이 더 많은지. 자 이제 책 다 펼쳐보고 우리 나리다리니 밥 먹는 중인데 이거 이사오던 첫날 먹었던 그 치킨과 떡볶이 완전 나리가 요즘에 빠져가지고 나리다리는 치킨이랑 치즈 떡볶이 뭐 먹고 싶어? 이런 맨날 이거 먹죠. 빠졌죠. 아 다리가 빠진 거예요? 네. 얼마큼 맛있길래? 오 치킨 나도 빠졌어. 치킨에 떡볶이 국물을 묻힌 거야? 네. 기떡 완전 꿀 좋아. 치즈가 있는 떡볶이 국물에 찍어서 맛있는 맛. 이거 오늘 처음 시켜본 건데 이게 뭐지? 숯불 무슨 비빔밥이래요. 내가 좋아하는 불 냄새 한 거. 오! 눈이 튀어나올 것 같아. 야 엄청 맛있어. 진짜 맛있어. 맛있네. 이거 맛있지? 먹어봐 봐. 진짜 맛있다. 숯불 냄새 난다. 진짜 맛있지? 우와. 응. 엄마 이거는 응. 하트가 맛있다는 후기를 알려줘야 돼. 거기에 써야 돼. 엄마 원래 그런 거 안 하는데. 해. 왜? 해. 왜? 해. 너 여기 사장님 아들이니? 아니야. 요즘 나다르니 맨날 여기에 하트와 후기를 주라고 저를 압박하고 있어. 압박 정도는 아니다. 압박이지. 너 5점 주라고 그러고. 아니 5점 못 줘. 편집. 토린 여러분 이거는 오늘 영상 주제와 전혀 상관이 없는 내용이긴 한데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셔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뭐를요? 물 샜었잖아. 이 진행상 그때 물이 샌다고만 하고 영상이 끝났어. 여기서 물놀이 하면서. 그래가지고 따라오세요. 여기. 아니 너무 나를 왜 비춰요 여기. 보여드릴까요? 네. 공사 오늘 방금 막 하고 가셨어요. 토이님이 그때 이 공사하시는 분의 잠깐의 깜빡깜빡으로 이제 물이 샜다고 하셨죠? 그 잠깐의 실수 깜빡해가지고 이제 저렇게 물이 새는 거잖아요. 예예. 예. 네, 아니었어요. 이게 그 뭐야 싱크대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잠깐 이렇게 된 건데 아무튼 저희 마무리 잘했고 이제 여기 파일 붙이고 여기 이렇게 떼놨던 싱크대 달면 이제 끝납니다. 저희 집에 물이 새지 않도록 공사를 진행해 주신 소장님을 비롯한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아 여러분이 궁금해하셔서 저는 알려드린 죄밖에 없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